진 알료의 비밀을 밝히는 1등 공신은 바로 X선 형광 분석기. X선을 쏘이면 성분에 따라 고유한 X선이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의 위작 판정에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원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작 판정의 또 하나의 근거인 서명 위조는 사진 촬영법을 통해 밝혀졌다. 목평물에다가 조명을 하면서 그 조명이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저희들은 역으로 그것을 카메라 렌즈에 반사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물질이 있었을 때 반사하는 물질과 반사하지 않는 물질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을 응용해서 이제 찾아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검은 색상의 먹지를 이용해 일체로 서명을 복사하고 그 위에 남색의 물감을 이용해 이중으로 서명한 흔적을 사진 촬영법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또한 박수근 화백의 경우 백열 석장의 그림에 같은 서명이 복사돼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림 크기와 여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서명의 크기. 하지만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들의 경우 작품의 크기는 서로 달랐지만 거의 모든 서명이 1mm 오차 범위 내에서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의 성모를 떠나는 예수. 이 작품 속 노인의 얼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적외선을 비추면 드러나는 노인 얼굴 스케치에는 전혀 다른 표정이 나타난다. 물감으로 그려주는 과정에서 다른 표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물감으로 덮여져 있는 그림 속의 스케치나 글씨를 밝혀낼 수가 있다. 우리 회화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이 초상화는 목과 상체는 물론 귀도 없이 머리통만 그려져 있어 숱한 수수께끼를 낳았다. 하지만 적외선 투시 분석 결과 눈으로 보기 힘든 상체의 옷깃과 도포의 옷주름선이 확연히 드러났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그림 속 비밀은 그 베일을 벗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흰 위에서 보이지 않던 선들이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현미경 관찰이나 X선 형광 분석기, 그리고 적외선 촬영 등의 과학 분석 방법들은 미술품의 진위를 가리는 것 외에도 미술품을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작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학 분석만이 아니다. 이와 함께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나 양식, 그리고 미술사상 연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문학적 바탕의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과학만 가지고 그림의 진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진위를 과학이 밝힌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너무나 많은 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림의 결정적인 그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미술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과 과학이 접목돼야지 되는데 미술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문학적과 도상학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문학적 검사와 도상학적 검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그 하나하나를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주는 것. 이것이 아마 바람직한 과학 감정이 아닌가. 그리고 더욱 정확한 과학 감정을 위해서는 작가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미술과학연구소에서는 미술과학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동안 수집해놓은 시료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학감정과 위작 판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끊이지 않는 그림 위작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새로운 기술도 한창 개발 중이다. 기존의 나노 DNA 바코드 시스템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광학 DNA 바코드 시스템이 그것이다. 나노 DNA 바코드 시스템을 그림에 적용한 예를 보자. 먼저 DNA를 암호화한 후 나노 입자로 싸서 물감에 뿌린 후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림 속의 DNA 정보를 분리한 다음 기계로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 DNA 바코드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학 DNA 바코드 시스템에서는 광학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더 넣어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식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향상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작가의 잉크나 또는 작가가 사용하는 그런 페인트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그 페인트로부터 또는 물감으로부터 우리가 식별하고자 하는 그 DNA를 찾았을 때 진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암호화된 DNA를 바코드를 이용할 때의 문제점은 DNA가 열이나 독성 물질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DNA를 둘러싸는 나노캡슐로 이 문제는 쉽게 풀렸다. 초미세 나노기술로 캡슐 처리에 반영구적으로 정보 보존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암호의 복제나 제거,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해 그림의 위 변조를 막을 수 있다. 그럼 광학 DNA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떻게 식별이 가능할까? 먼저 나노캡슐로 쌓인 DNA 입자를 준비된 잉크에 떨어뜨린다. 도기의 슬라이드 가운데 하나는 일반 잉크를 사용해 도장을 찍고 다른 한쪽은 나노 DNA 캡슐을 넣은 잉크로 도장을 찍는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현관 스캐너에 넣어서 보면 나노 DNA 캡슐이